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최근 여당과 청와대 등의 유력 인사들이 모여 속칭 부엉이 모임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당 중진 중한 명인 박범계 의원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해당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자신도 구성원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 목적은 문재인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는 부엉이가 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친위 조직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코앞이고 지방선거 압승과 함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중에서 당내외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파 모임이 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임의 활동 목적과 결성 타이밍에서 국민들의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치사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모임의 명칭에 부엉이를 사용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시절 최고 권력자에 기댄 계파 모임이 정치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보내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는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계약하라는 엄중한 채찍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오도에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국정에 매진하는데 여당과 청와대 유력 인사들은 사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 대통령을 지키는 길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개발로 국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